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대한변협 세월호 대책 특별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이 자리까지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제가 먼저 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면담 내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면담 결과에 대한 우리 유가족분들의 느낌에 대해서 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원래 쌍방이 어떤 면담을 하려면 서로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언제쯤 시간이 되는지 서로 맞춰보고 또 특별히 가족 대책의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토론을 좀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런데 사실은 어제 저녁에 청와대 쪽에서 연락이 왔고 원칙을 어떻게 정했냐면 공개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고민은 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비공개 원칙이니까 밖으로 말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분만 갈 수가 없고 반 대표들 분이라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반 대표님들과 회의를 했고요. 그때 저희가 했던 것이 제일 좋은 거는 서로 날짜를 다시 잡아가지고 충분히 우리 쪽에서도 논의를 모은 다음에 면담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거였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3시에 꼭 해야만 된다면 첫째는 사전에 언론에 알리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걸 알리고 그리고 면담이 끝난 다음에 공개적으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과정에서 오늘 오전에 사실은 대한변협과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들이 같이 가서 좀 조언을 받고 싶다. 이 세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쪽에서는 세 번째 요구사항 변호사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사실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를로 이야기 됐다가 변호사는 안에 못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밖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다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변호사단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이게 단순히 대통령님과 가족들이 개인적인 소회를 푸는 자리가 아니고 반드시 대책이 나와야 되는 이야기고 주장이 나와야 되는 이야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 최고 통수권자이다 하고 최고 책임자이신 분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궁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안에 들어갔었더라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들어갔던 분 중에 우리 유 대변인님께서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좀 말씀하세요. 오늘 대통령님과의 그 면담은 우리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한 이 대책위의 구성원들은 임원진을 포함해서 반 대표들까지 총 1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좀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을 또 설명을 드린 대로 사전에 우리 모든 가족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소수의 임원들만 면담을 했을 때에는 충분히 가족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반 대표님들까지 포함을 해서 총 17명이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면담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이 대통령님과 청와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면담을 할 때에 저희는 많은 생각을 했는데 특히 기대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님을 만나면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 또는 대안 또는 대통령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방향 이런 것들을 일부나마 듣고
저희가 위안을 삼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신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요. 이후에 공개로 결정이 된 이후에 저희 쪽에서 제가 저하고 그 연락을 하시고 있는 기자님들의 이메일로는 관련된 자료를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참조해 주시고 또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서 안에서 진행된 내용을 아주 소상하게 자세히 전달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저 제 기억이 나는 대로 또 제 능력 한도 내에서 메모한 내용 한도 내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면담의 결과에 대한 저희의 생각이나 입장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가족들이 들어가서 그동안 우리 가족들이 느꼈던 그런 체험들, 경험들, 그 다음에 소회들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털어놓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초기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잘못된 대응, 또 전혀 구조를 하고 있지 않는데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던 내용들, 또 진도 현장에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거짓말로 나타난 여러 가지 그 구조 작업의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가족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가족들 가운데에는 너무 오랫동안 이 기간이 지속이 되다 보니 생계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 그런 분들도 있고, 특히 장기적으로 직장 문제에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대부분 수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내놓은 안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살펴보겠다, 각별히 살펴보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대통령님께 전달해 드리고 또 답을 듣기 원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외우질 못하기 때문에 준비한 내용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에 대한변협과 조인을 하고 그리고 곧이어서 저희의 입장을 성명서 형태로 발표를 했습니다. 다 받으셨으리라고 보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취약을, 그 성명서는 대통령님께 공식적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통령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은 이겁니다. 단 한 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합니다.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이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참사 이후 구조 및 모든 수습 과정의 전 과정을 조사 범위로 하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충분한 조사 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모든 대상을 조사 대상으로 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정부기관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 철저한 진상규명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구는 강제적인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야 하고 또 민간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관련 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행정적 책임, 정치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이 개선되어야 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 요구, 후속 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서 이후에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확실하게 막는 그런 방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이 오늘 대통령님께 전달해 드리고 그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다 구체적으로 말로 여쭤보진 못하고 성명서 형태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그 가운데 일부를 직접 여쭤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별법이 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내용 중에는 반드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는 성역 없는 수사의 조항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통령, 청와대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기관, 모든 공무원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한 조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러면 대통령을 타겟으로 하고 법을 만드는 거 아니냐, 대통령을 타겟으로 하고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약간 곡해가 어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의견에 대해 대통령님께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여쭤보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직접 그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확답을 피하셨습니다. 대신 특별법의 포괄적인 의미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또 다른 질문이 있을 때에는 특별법에 많이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느낀다 라는 답을 위주로 하셨고, 또 한편 저희가 특별법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 실행에 들어갈 때 이 부분을 적극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는 이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또 거기서 그 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많은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그 진상조사위원회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충분한 조사권이 주어져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말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간이건 또 정부기관이건 검찰이건 관계없이 그 수사권을 가지고 일을 해야 철저한 진상조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일이 진행이 될 때 민간인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하는, 일시적이라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러한 방식이 효과적일까요? 현재에도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 수사 과정을 우리 유족과 공유하면서 유족의 뜻이 반영이 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는 대통령과의 면담이 급작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성사되었을 때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고 또 이 대통령님께서는 정확지는 않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한 2주쯤 전에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언급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을 하시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가족들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몇 가지 담화의 내용에 대해서 들려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들으면
저희들은 선물을 받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로 가장 큰 치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대통령님께서는 그거는 좀 지켜봐 달라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취지의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고 초기 같으면 저희가 이런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주셨을 때 참 감사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족을 100%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단순한 위로보다는 앞으로의 대책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더 큰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대부분의 그 답은 물론 진심 어린 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고 그 과정에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분히 좀 수사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표현들로 일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마음은 감사하게 받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얻어가는 것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대통령님께 좀 감히 오늘은 약간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좀 아쉬운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라는 뜻을 전달을 해 주셨고 대통령님도 같이 아쉬워하시면서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이야기를 나누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간략하게 좀 두서는 없지만 간략하게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느낀 그 감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정리를 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앞으로 만약에 우리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가족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신다고 하면 충분한 시간을 들고 미리 협의를 해가지고 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갑자기 밤에 연락이 오고 아침에 이제 전체 우리 가족들하고 회의도 못하고 지금 온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다시 전체 회의에 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A에 어긋난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반드시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A를 지켜서 약속을 잡자. 두 번째는 대한변협 우리 세월호 대책특별위원회 입장에서는 대단한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오전에 사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많은 가족들이 법률적 지원을 받고 싶었지만 못했다가 지금 협약을 체결한 첫날 아닙니까? 첫날 첫 사건에 변호사가 배제됐습니다. 저희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충분히 우리가 뭐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앞장서가지고 뭐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가족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건 뭐 좀 두려워한다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가족분들과 변호사들이 함께 의논해 가서 보다 좋은 결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배제하는 행동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 아까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진정어린 말씀을 했을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며칠 후에 담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진짜 우리가 기대했고 대통령께서 사실은 기대했던 그 답변이 나올 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답변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요. 담화로 끝나는지 그 이후에 그것이 실제로 이행이 되는지를 반드시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것과 또 별도로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을 진상조사나 법률 지원이나 현장 대응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언론에서 이런 지금 사실들을 제대로 보고해 주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또 이제 애고하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을 뭐 지나치게 비판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누구를 옹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올바르게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받으실 건가요? 꼭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실 분 한 세 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세하게 저희가 이야기는 했지만 따로 없으시면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지금 화요일과 금요일에 정례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산의 와 스타디움에 오셔서
그때 궁금한 것들을 추가로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도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반대편님들과 잘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가족 전체회의를 통해서 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결과해서 화요일쯤에 아마 또 종합적인 브리핑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좀 부족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그때 또 다시 해소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어때 여기서 마치기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